오늘 이슈는 올림픽 독도, 고양이 목도리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했습니다. 동해 역시 일본해로 적었는데요. 예, 외교부는 지난 17일 일본에 공식 항의했지만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및 동해에 관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당한 건 불과 1년 전 일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었죠. 올림픽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가 근거였는데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해야 했죠. 불과 1년 전인데 당시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네요.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집고양이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지만 들고양이는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치명적인 포식자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나 작은 동물을 죽여 멸종시킬 수 있다는 거죠. 들고양이의 사냥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목도리를 씌우기로 했다는데요. 새들이 들고양이가 가까이 오면 알아챌 수 있도록 해서 사냥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새 보호 목도리를 한 고양이의 사냥률이 87%까지 줄어들었대요. 이 목도리는 고양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고 쥐들은 색감을 구분하지 못해서 쥐 사냥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고양이의 기준이 뭐냐고요? 고양이는 인간의 의존도에 따라 집고양이, 길고양이, 들고양이로 나누는데요. 집고양이가 유기되면 길고양이가 되고 길고양이가 더 야생화하면 들고양이가 됩니다. 결국 집고양이를 유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2018 신입 아나운서 이영은이에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